이제 그래 흠이 애라고 생각했지. 어, 안 벗겨도 되잖아. 가슴 둘레재는데 왜? 모르지. 나는 둘레재 본 적이 없으니까 벗겨야 되냐 안 벗기면 모른다니까. 옛날은 다 옷 다 벗었다니까. 그래 난 제일 부끄러운 게 옷 벗은 게 괜찮은데 그때만 해도 우리 모의상도 못 꺼져가지고 그래 몇 달 만에 한 번씩 모았는데 때려고 주고 시키면 얼마나 좀 빨리. 아니 나는 우리 기억에 우리 1학년 때 체육 시간에 하여튼 빤스 내려가지고 뭐 하여튼 틀 난다 안 난다 검사했는 것 같은데 포인검사 했는가? 포인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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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우리 반에 있잖아 틀 많이 난 놈이 세 놈 있어 그 다음 박철 덕정하고 김철 한 번만 또 누구지? 나도 방탈이야. 방탈이야. 김철은 김철수, 김수균과 그림 그렸어. 박기만, 하가. 아, 박기만. 박기만. 박기만 그래. 그렇다 말다 맞아 맞아. 아니 내가 검사했다고 그거를. 아니 아니 말 거야. 최종석. 아, 그 최종석. 아니 박군대. 틀만 그 박군대. 나는 선생님. 나는 선생님. 최종석. 최종석. 아, 최종석 말고 최윤택 선생님. 아, 덕정. 최정선 선생님은 사무라이. 최윤택 선생님 그 뭐든지 이래가. 그 당시 우리는 이제 최윤택 선생님 이제 틀라고 그때 주말 되면 와 수성 그 스포츠센터 알아? 그 파동 5월에 나갔던 그 지금 아파트 자리가 옛날에 수성 스포츠센터였어. 맞아 맞아. 그래가 이제 수영을 하는 거야. 저 그 10m에서 다이빙 하는데 있자. 그 다이빙 선수라고 하대. 알고 봐. 다이빙 주제. 막 이런데. 최윤택 선생 덕종. 최윤택 다이빙을 하는데 있잖아. 두 박자로 팍 들어가는 거 있지. 최윤택 선생. 최윤택 선생. 최윤택 선생. 최윤택 선생. 다이빙을 있잖아. 와.